CS 복합파워 2500 유닛 9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앞에 지문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기 전에 해석법을 꼼꼼히 보시고 단어 체크, 문법 체크하셨으면은 막 그렇게 크게 체감상 어려운 지문은 아니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세요. 올드 접속사가 났네요. 양보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지?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이야. 비록, not as popular as other, 뭐야? Alternative therapy methods. 야, 봐봐. 콤마가 있어요. 이거 부사절이라는 건 이해해. 근데 우리가 이제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전절이 나와야 된다고 배웠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주어랑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이게 어법상, 그러면 이거를 despite. 선생님, despite 아닌가요? 전치사고 아닌가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주어랑 동사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부사절에서 영어에서는요 생략될 수 있는 게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머릿속에 톡 하고 이제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 그죠?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생략 가능하고, 이해 됐나요? 그 다음에 뒤에 주절이 있잖아요. Family support, 어떤 가족을 조각하는 거. 그지? 가족 조각. 얘가 주어야. 얘가 동사죠. 근데 주절의 주어와 주절 뒤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가 일치할 때 접속사 뒤에, 중요해요. 접속사 뒤에 오는 주어와 동사는, 주절의 주어와 동사가 일치할 때 접속사 뒤에, 즉,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동사 생략 가능합니다. 접속, 주절에 주어와 동사가 같을 때. 그럼 이거는 결국 뭐야? 원래 이거 despite 쓰면 안 돼. 전치사고 아닙니다. 주어와 동사가 생략이 된 거. 올드,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 뒤에 주절의 주어가 family sculpting is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냐면은 올드, family sculpting. 이지가 생략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됐어? 요게 생략이 된 거야. 보세요. 비록 가족 조각을 이제 어떤 뭐 가족의 조각상을 하는 것이 is not as popular as, 일단은 비동사기 때문에 뒤에 as 뒤에 형용사 popular 썼습니다. popular 있으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그죠? 일단은 봐봐. 비록 가족을 조각하는 것이, 가족의 어떤 조각상을 뭐 만드는 것이 is not as popular as other art therapy methods. 다른 미술, 뭐 예를 치료 방법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 어법상 맞아요. although, despite라고 쓰면 틀려요. 지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주절의 주어와 동사가 똑같기 때문에 부사절의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생략 가능합니다. 그게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가족을 조각하는 게 다른 미술, 치료 방법만큼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family sculpting, 가족을 뭐 조각하는 것은 is unique, 굉장히 독특하대. 그지? 굉장히, 그지? 독특합니다.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It's more. 택티는 뜻이 뭐야? 택티, 이 단어. 이 단어가 뜻이 뭘까요? 촉각적인 뜻이야. 굉장히 그지? 독특한 거야. 촉각적인 방법에 있어서, 촉각적인 어떤 접근에 있어서, 예, 형용사, 뒤에 오는 접근 방법, 접근 명사 조식, 그지? 더 촉각적인 접근법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야. 예술 치료에 의해서 더 촉각적인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더 독특하다. 굉장히 유니크하다. 하지만 다른, 재활 치료, 뭐, 다른 미술 재활 치료만큼은 인기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조각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this method, 이 방법은 was. 처음에 developed, 그죠? 비동사 플러스 PP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소동태? 사이코테라피스트, 어떤 심리 치료학자인 버진 세티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방법이죠. 가족, 얘라, 결국 얘가 애국이야. 가족을 조각하는 거. 얘가 결국 얘야. 그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조각하는 이 치료는 six, 추구합니다. 무엇을, to unlock. 락이 잠그다잖아.
그러면 언락은 뜻이 뭐야? 열다야. 그치? 무언가, 그죠? inner feelings, 내부의 감정, 내부의 감정을 여는 것을, 그지? 추구하는 거야. 환자가, the patient, 그죠? 환자가 그의 가족이나 아니면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단은, 가지다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이해됐어? 뒤에 목적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게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타워드는 천치사고잖아. 그래서 얘 목적어가 여기 보면 뭐야? 아, 목관대 대시 생략이 되고 있구나. 목관대 대시 생략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가족 조각생활하는 치료 방법은요, 환자가 가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감정을 여는 것을 추구하는 치료 방법이라는 거야. 여기 된 나왔네. 얘 대신 관계대명사 돼. 그죠? 여기는 생략됐지만 이 감정 선행사인 내부의 감정, 그지? 선행사인 내부의 감정, 얘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the patient, 그죠? Is. Be willing to는 뭐야? 수거. Be willing to가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야. Unwilling은 뭐야? 기꺼이 뭐뭐를 하려 하지 않는, 꺼리는 이란 뜻이야. 이 단어랑 유의어, reluctant. 그죠? 환자가 꺼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접속사죠. 끼어든 거야.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꺼리거나 아니면 unable to express. 표현할 수 없는 타동사잖아. 타동사 뒤에 목적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앞문장에는 얘가 생략이 됐지만 뒷문장에는 넣습니다. 이런 게 혼돈이야. 그럼 이거 애들이 이거 못 찾아. 이 대신 뭐예요? 접속사 대신가요? 아닙니다. 앞에 있는 inner feelings 앞문장에는 바로 그죠? inner feeling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있지만 뒤에는 그대로 제시가 돼 있어요. 이해 되셨나요? 다시 이 부분 해석해요. 결국 가족 조각 그 치료라는 치료 방법은 뭡니까? 아, 환자가 가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감정을 끌어내는 열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치료 방법이고, 그리고 환자가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기 꺼려하는 그런 감정을 여는 치료 방법이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환자는 the patient, 환자는 is provided. 아하하, 수동태죠. 제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Several lumps of clay. clay는 진흙이죠. 몇 개의 진흙 덩어리들을 제공받아요. 돈을 주겠지. 그리고 나서 환자는 instructed, 지시를 받습니다. 뭐 이런 거야. 그지? 뭐, 배우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거 하라고 지시를 받다. 지시를 받습니다. 뭐 하라고? To mold. 이 단어, mold라는 단어는요, 니네 몰딩이라고 알아? 아파트 수리할 때, 집 수리할 때 몰딩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 넣어서 이걸 만들란 뜻이야. 무언가를 만들란 뜻이야. 그래서 뭘 만들라고 지시를 받아? 뭘 만들라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뭘 만들라고? To mold the clay. 그지? Mold A into B는 A를 B로 뭐 만들다. 틀에 맞춰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진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 진흙을 뭘로 만들어요? Mold A into B. 뭘로 만들어요? Representation. 어떤 표현 방법. 표현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받는데, 각각 가족 구성원의 각각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표현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받는 거야. 이해 됐어? 이해 됐죠? 보세요. The way. 중요합니다. Patient create. 보세요. 그 환자는 만듭니다. 각각의 형상들을 figure 형상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에 완전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way는 뭐야? 아, 관계부사. how가 생략된 관계부사절이. 그죠? 관계부사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how,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인 the way와 중복해서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여기 만약에 how 오면 맞아, 들려, 틀려. 그런데 관계부사 how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로 나타낼 수 있어? in which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어법을 the way 여기 사이에 in which 이렇게 써도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사 how가요. 관계부사 대용,
관계부서 how를 대용하는 that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데, 더 way in which는 여러분도 알 거야. 근데 여기에 that 써도 맞습니다. 그 선행사 way 뒤에 완전절이 왔을 때 그때 쓰이는 that은 관계부사 how에 대신한다고 해서 대용이야. 관계부사 대용 대신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봐봐. 방법인데 어떤 방법? 환자가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을 이렇게지 그 형상을 만드는 방법은 방식은 can provide 제공합니다. 제공해 줍니다. The therapist 뭡니까? 심리 치료사들에게 무엇을? With vital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Vital, 중요하죠? Essential, 뭐, 그지?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뜻인데, 하나만, provide A with B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에게, 이건 여러분들 알 거야. A에게 B를 주다, 제공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얘가요, 이렇게 적어놔야 돼. Provide A to나 혹은 for B잖아? 그럼 이거는 전혀 뜻이 바뀝니다. 얘는요, 뭐야? B에게 A를 제공하다요. 그래서 전치사가 with가 오냐, 전치사 to나 for이 오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 반드시 필기해 주세요. 이거 다 적었죠?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봐봐. 그 환자가, 이제 환자들이 이제 진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 진흙을 가지고 가족의 형태, 형상, 모습을 만드는 방법은 그 세라피스트, 심리 치료사들에게 뭐야?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야. 근데 vital이랑, 그지? 요, 얘랑, 잠시만요. 근데 이 vital이랑 위에 뭡니까? 우리 많이 했어요. essential, 필수적인. 그 다음에 뭐, necessary. 그지? SSARY입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체크, 어이구, 미안. 체크해 주셔요. 그래서 vital, essential, necessary, critical. 아하. critical도 같은 뜻이에요. critical. 중요한. 그래서 essential, critical, necessary, vital.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unwilling을 꺼리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당연히 가족에 대해서 약간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꺼리겠지. 그래서 unwilling 대신에 쓸수 있는 유형, reluctant입니다. 이거 willing으로 출제되면 틀려요. willing은 뭐뭐 할 의지가 있다. 기꺼이 무엇을 하려 하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다음에 next 질문,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환자인데 patient who is fearful of his or her father. 아버지에 대해서 fearful, 두려움이 가득한 거지. Be afraid of랑 똑같아요. Afraid.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환자는, 그치?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환자는 might sculpt, 조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그 형상을,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그죠? 그 모습을, 그 형상을 뭐야? As large and 어떻게 조각하면 돼요? 야. menacing 이 단어 잘안 나온다. 이거 되게 이거 위협하는 이란 뜻이야. 단어 어휘 체크 노란색으로 할게요. 얘는 당연히 형용사입니다. 무엇무엇을 위협하는 이란 뜻인데 얘랑 유의어 뭡니까? frightening 무엇무엇을 위협하는 그 다음에 threatening 무엇을 위협하는. 그래서 똑같은 뜻이야. N입니다. 그래서 menacing이랑 똑같은 거. 무엇을 위협하는. frightening, threatening.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어이, 아 이거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쓰이긴 해요. 체크해 주세요. 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환자는 조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형상을 어떻게? As large, 되게 막 우람하게, 크게. 그리고 menacing 뭡니까? 아, 니네가 단어를 몰라도요. 어법상 특이 접속사잖아. 라지가 형용사인 건 알죠? 그럼 얘도 당연히 형용사라는 걸 추측하셔야 돼요. 특이 접속사의 특이 접속 아, 발음이 꼬여 미안. 특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로 대등한 문법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빠의 형상을 어떻게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조각을 하는데,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위협적으로 조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In comparison to, 무엇과 비교해서, 다른 가족의 another, 이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other 뒤에는 복수 명사. another 뒤에는 단수 명사. 이게 됐죠? 그래서 다른 가족들과 비교해서, 그지? 굉장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아버지의 형상은, 모습은 굉장히 크고 위협적으로 조각을 한다, 이거야. Some therapists, 몇몇의 일부, 치료사들은 might take, 취할지도 몰라요. The process one step. 한 단계 더 앞선 과정을 취할지도 몰라. 이해됐어? 더 앞선. 그리고 ask,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환자에게 뭐 하라고? 그 다음에 to situate, 위치 시켜보라고. 아, ask가 지금 몇 형식? 5형식에 쓰였습니다. ask라는 동사가 5형식 문장의 구조에 쓰이면은 목적격으로 지금 여기 투부정사 온거 보이죠? 아, 환자한테.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이제 막 아버지를 두려워해. 그럼 조학생은 아빠를 막 되게 우람하고 크게 만든 걸 봤어.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 치료사는 한 단계 더 앞선 조치, 그지? 조치를 취한다 이거야. 어떤 한 단계 더 앞선 과정을 취한다 이거야. 그리고 환자한테 뭘 하라고 요구해? 뭘 하라고 시켜? Situate, 위치 시켜보라고. 환자가 만든 The sculptures, 그 조각상을 위치 시켜보라고 시키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In relation to each other, 서로서로의 뭐야? 관계에 연관지어서란 뜻이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서로 관련시켜, 연관지어서, 아, 당신이 아까 조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빠의 위치를 여기 한번 이제 엄마, 아빠, 뭐 누나, 형, 동생의 위치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라고 시킨다는 거야. 이해 됐죠? 이것을 can identify가 뜻이 뭡니까? 밝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밝힐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문제들을 누구 사이에? Between certain individuals. 그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 가족 구성원이라도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개인들 간에, 그죠? 문제를 밝힐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이해 됐나요? 예를 들어서, if the patient, 그 환자가 예시가 나와, place, 놓는다면, the sculpture of the mother, 엄마의 조각상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야. Far separated from.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면, 목적격보 뭐뭐 어디로부터? From the rest of the family, 가족의 나머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엄마의 조각상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면 it might, 그것은 중요한 단어 indicate가 뜻이 뭡니까? 똑같아요. demonstrate랑 똑같습니다. 어휘 정리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indicate는 우리가 여기다 쓸게. 는요, demonstrate랑 똑같아. 입증하다, 보여주다야. indicate, 나타내다, 보여주다. demonstrate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마의 위치를 다른 가족 구성원에서 멀리 떨어뜨려놓지 이렇게 놓는다면, it might indicate, 그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동사겠죠. 지금 접속사 대시생 여기 됐어. 그지? 무엇을 보여줘? 엄마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야. 가족 구성원과의 엄마의 거리. 내적인 거래요.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구성원들, 환자와의 관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는 뜻이겠죠. 이해 됐나요? 그래서 오늘날 art therapy, 오늘날 미술 치료는 a popular practice, 중요한 단어. practice가 연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기가 많은 연습일까요? 아닙니다. 얘는 치료라는 뜻인데 중요한 어휘 넘어갑니다. practice가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야. 관행이란 뜻도 있고, 그죠? 연습이란 뜻도 있고, 근데 치료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여기서 practice는 치료야. 그지? 리에라 유이염. 아까 나왔잖아, 본문에서. 뭐야? 세라피.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remedy. 그 다음에 치료, treatment. 다 똑같은 유이염입니다. cure.
다 똑같아.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ractice라는 단어는 치료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의어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적어 놓으셨나요? 그러면 다시. 그래서 오늘날 미술 치료는, 아트 테라피, 미술 치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뭡니까? 치료라는 거야. 누구 사이에? 어몽, 사이콜로지스트, 앤드 테라피스트. 심리학자나, 그지? 뭐 어떤 심리학자나, 아니면 누구 사이에? 치료사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대. 특히, particularly. 밑으로 내릴게. Those working with children. 여기서 those 뒤에 뭐가? people이 생략됐죠? 봐봐. 이게 뭡니까? 분사구문이야. 심리학자나 치료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께 연구를 하고 일을 할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working. 명사 뒤에, 그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명사 뒤에 형용사의 역할하는 현재 분사, 동사 플러스 ing나 pp가 나와. 그럼 이건 뭡니까? 그지?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인데요. 봐봐. 선생님, 이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그 궁극적인 역할의 형용사라고 그랬어. 수식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명사 뒤에 ing. 그럼 여기 뭐가 생략이 될수 있어? 우리가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봐봐.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인기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복수잖아요.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치료사들. who are가 생략이 됐겠죠? 그냥 이거는 부연 설명이야. 됐지? 그다음에 넥스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t has been used to aid. 아, 중요하죠. 여기서는 뭡니까? 미술 치료야. 중요한 어퍼. has been used to. 현재 완료인데, 야, be used to는 뭐야? be used to 동사 원형이네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it has been used to aid. aid는 help란 뜻이야. 그지? 아, 미술 치료는 뭐 하는 데 사용이 되어져 왔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 완료형이잖아. 섞인 거야. 그지? 미술 치료는 뭐 하는 데 사용이 되어져 왔어요. 아이, 그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되어져 왔겠지. 반드시 동사 원형이야.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be used to 부정사는 뭐야?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결국 이거 뭐야? 선생님이 be used to, 이 to 부정사는 궁극적으로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뭐뭐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니까. 이해 됐죠? 근데 얘랑 이제 맨날 이제 나오는 거. be used to 동명사. 뭐뭐에 익숙하다. 무엇무엇을 하는데 익숙하다. 무엇무엇에 익숙하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이 aiding으로 쓰면 동명사 형태로 취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그래서 미술 치료는 has been used to aid. 돕는 데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누구를 돕는데? with post 뭐야? traumatic. 트라우마 알죠? traumatic relief. 아, post는 뭐뭐. 얘가 이후에란 뜻이야. 외상이죠. 어떤 상처, traumatic. 그지? 뭐 하는 데 사용이 되어져 왔어요? 어떤 외상후야? post traumatic relief. 어떤 외상, 상처를 받은 이후에 relief, 완화를 위해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를 잠재우는 완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during natural disaster. 뭐야? 자연재해 기간 동안. 그지?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행복하게 TV를 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나는 탈출했지만 가족은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그런 자연재해나 혹은 to help, 뭐하 느끼기 위해서 to help both. 똑같이 등이 접속사야. 기준, 뭐예요? 뭐하기 위해서 to help both. 아이들과 어른들 둘다 치료하기 위해인데 일단 help가 나와. F가 나왔잖아요. 그럼 선생님, F는 오형식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F 뒤에 아이들과 어른들 둘다 deal with, 다루는데,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 목적어 뒤에 올수 있는 문장의 구조에서 목적어 뒤에 올수 있는 건 뭡니까?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F가 우리가 흔히
문법에서 모형식 문장에 쓰이면 준사역 동사라고 해. 그래서 아이들과 일단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어도 살아가야 되잖아. 그거를 뭐야? 다뤄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뒤에 목적 격보로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 to deal with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자연재해 기간 동안 외상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완화를 위해서 미술치료는 사용이 되어져 왔고, 이게 됐죠. 그리고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 거야.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과 성인들, 어른들을 동시에 돕기 위해서, 똑같이 돕기 위해서, 뭘 하냐, deal with, 중요한 단어죠. 다루다, 처리하다인데, 얘랑 똑같은 유의어 뭐가 있을까요? address 저거나 handle, deal with 무엇을 다루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의어 이거 address로 바뀌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complex issue, complex의 뜻이 뭐 복잡한 문제, 복잡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그지? 그런 어른들과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되어져 왔다. 여기서 이게 뭐야? 미술 치료가. Such as 뭐와 같은 전치사고 The death of a loved one. 사랑했던. 그지?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과 같은 굉장히 복잡하고 컴플렉스, 복잡하고 상처가 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돕기 위해서 미술 치료는 사용이 되어져 왔고,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외상후 스트레스, 자연재해 막 사람이 날아가는 거, 사람이 내 앞에서 죽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럼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나한테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relief, 완화하는데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 왔다. 이거야. 뭐가? 미술 치료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얘는요, 어휘로 이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유의어 굉장히 많이 나와. 특히 practice라는 단어, 그다음에 다루다 이런 거. 근데 좀 제발, 이거는 말 그대로 복화 지문이잖아요. 어휘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끝났지만 해석 다시 보고, 다시 말해요. 해석 보고 단어 체크하고 영작 암기하시고, 그리고 어법상 이해 안 되는 지문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고.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영어 문장 본다고 머릿속에 안 남잖아. 정독하셔야 돼요. 최소 5번 이상은 어떤 내용인지 꼼꼼히 훑으면서 정독하세요. 아셨죠? 수고했어요.